어제 하루 이제 졌는데 연패 없이 바로 연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열심히 제가 먼저 많이 뛰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악! 3볼 2 스트라이크 견딥니다. 박병호 골라 나갑니다. 첫 타석 골래. 제가 현재 유격수 이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원투에서 공 살짝 빠집니다. 박병호가 천천히 출발해서 2루에 우혈 입성. 벗어났어요. 이재현도 볼넷. 몸쪽 깊어요. 원앤투 바깥쪽 공 때렸습니다. 김원근의 컨택. 중전적 센터 주자 한 명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9번 타자 김원근 1타점 선제적 센터. 3볼 1 스트라이크. 5구째 바운드볼 튀었습니다. 주자들 일제히 출발. 3루 주자가 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4구째 때렸고 떴습니다. 주견수 김지찬 내려오면서 잡습니다. 2&2 바깥쪽 공 어떻게든 때려봤습니다만 내야 땅볼 3루수 잡자마자 무연결 3아웃. 높습니다. 볼넷 걸어 나가면서 강민호 선수 개인 통산 800번째 볼넷을 얻어냅니다. 높은 공을 잡아챘습니다. 깊은 코스. 이루수 통과. 오른쪽 한타. 가볍게 걷어냈습니다. 왼쪽 라인 안쪽이에요. 빼버립니다.
1루에 있던 주자가 어느새 3루를 지나서 홈을 바라봅니다. 홈으로 돌아옵니다. 김영웅을 불러들이는 이재현의 적시 타. 또 좋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깁니다. 유격수 속당골. 잡아서 6, 4, 3으로 이어집니다. 결과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부자욱 상대로 상당히 역대 상대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깨보려고 번트대고 뛰었습니다. 공 빠집니다. 이걸 놓친 리가 없는 김지찬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대어로. 그런데 동점을 만들어 놓자마자 지금 번트대고 3루수 앞으로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김지찬 3루까지. 타자 투수 교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았습니다. 초구부터 때립니다. 강민호 타구 좌측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수 백업 김지찬 공보다 빠르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클러치에서 침착하게 팀을 위한 팀 배팅. 4번 타자 강민호 1타점 희생플라이. 다시 균형 깨고 한 점 앞서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내야를 또 뒤 흔들어 놓으면서 결국은 지금 아주 제약점. 노블 원 스트라이. 갖다 맞췄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센터 쪽 안타. 삼성
팬들도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당깁니다. 오른쪽에 안타. 김지찬이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클러치에 삼성이 찾을 수밖에 없는 이름 캠핑 구자우. 하고 때렸고 땅볼 바운드 높습니다. 3루수 잡자마자 1루 연결. 이번에도 팀을 위해서 한 점을 만들 수 있게끔 배팅하는 강민호입니다. 김현준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 번 추가점. 오투에서 때립니다. 빠졌어요. 중견수 안타. 3루주자 구자욱을 홈으로 안내합니다. 김영웅의 영웅 스윙과 함께 또 한 점 추가. 항상 뒤에는 동료들이 도와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헛치면서 삼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루킹 삼진. 경기 끝. 창민의 세이브. 황동재는 선발 투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타선의 힘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경기 기선제압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